개수가 먼저 최고 차익에 이걸 양수라고만 했고 다시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X에 대한 상승식이라는 얘기를 했던 거지.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라는 얘기야. 맞지? 일단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랬을 때 기운, 니은, 지긋을 옳은 것을 몰라라. 자, 일단 FX를 X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얘기해. 그럼 F에 얼마가 1이라는 얘기야. 그치? F에 0이 1이란 건 알겠죠? 그럼 나한테 F에 0이 1이니 묻는 거야. 그 다음 최고 차익의 개수가 4 맞니? 이렇게 묻잖아. 그럼 결국 최고 차의 개수를 찾아라. 그 다음에 0은 0을 넣었을 때 1이라는 거는 상수항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최고 차의 개수도 찾아야 되고 상수항 개수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야. 결국 FX를 찾으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런 건데 일단 FX가 몇 차인지 전혀 모르니까 몇 차인지 못 찾는 거야. 그럼 일단 FX가 2차라고 해봐봐. 2차를 상수하면 좌변이 몇 차인데? 아, 5차, 5차. 2차를 삼수했는데 2차 곱하기 2차 곱하기 2차 했는데 아, 2차. 그렇지, 6차죠. 그 다음에 2차에다가 2차를 곱했어. 몇 차야? 4차. 그렇지, 4차죠. 그럼 얘가 지금 4차고 2차고 1차고 0차니까 좌변은 6차인데 우변은 4차라서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2차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1차라면 FX가 1차라면 좌변은 몇 차? 3차지. 얘가 3차고 얘가 1차니까 얘 몇 차야? 3차지. 그럼 좌변의 최고차 3차, 우변의 최고차 3차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죠. 그 다음 FX가 상수항만 있다면 상수항을 상수항 그냥 상수항이잖아. 근데 얘 지금 최고차 2차란 말이야. 얘네 얘도 상수항이니까 상수항에다 2차 곱해줬으니까 최고차 2차겠지. 안 되는 거 같은데 FX가 몇 차야? 어? 1차라고요? 아까 1차를 3차에 3차가 된 거였잖아. 얘네 집중 안 할래요. 이거 뭐하노? 아니 2차니까 좌변과 우변이 안 똑같아. 2차 넣으니까 얘는 6차고 얘는 3차야. 1차 넣으니까 얘는 3차고 최고차가 3차야. 상수항 넣으니까 얘는 상수항이 되고 얘는 2차야. 그럼 FX가 몇 차야? 1차잖아. 얘네? 그럼 FX 뭐라고 하고 시작할 건데? AX 플러스 B는 끝난 거야. 그럼 얘는 좌변은 AX 플러스 B를 상승한 거라 4X의 제곱에 AX 플러스 B랑 8X 플러스 8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 같대. 그럼 얘 3승해라. A 3승 X의 3승 플러스 3에다가 얘를 제곱하고 얘 곱한 거 3A 제곱 B의 X의 제곱 3에다가 얘 곱하고 얘 제곱한 거 3AB의 제곱 X 플러스 B의 3승이 아까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3차 앞에 개수 비교, 2차 앞에 있는 개수 비교, 1차 앞에 있는 개수 비교, 상수항 비교하면 A랑 B가 나왔나? 나오고 그럼 끝났잖아. 그럼 얘랑 얘가 맞는지, 얘는 상수항이 맞는지, 얘는 최고 차이가 4 맞는지 물어보는 거고 얘는 FX 3승 3승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만약에 FX가 뭐 2X 플러스 1이 나왔다 치자. 그럼 얘는 2X 플러스 1의 3승을 X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QX고 나머지는 CX 플러스 D 하겠지. 그래서 1 넣고 마이너스 1 넣어서 CD 뭐라는 얘기잖아. 나머지 뭐라는 얘기잖아. 나머지도 나와. 아, 저 아니냐고 묻는 거야. 걔는. 얘네. 답이 뭐였지? 몰라. 다시 계산해봐. 답을. 그래, 답을 왜 물어봐. 이거 5번 할 거야. 5번에서 틀렸어. 아, 그래? 그 다음에. 적어야 될 것 같아. 뭐지 보인다. 아, 아, 근데 여기.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건 적수해서 내가 그렇다면 하고 푼 거야. 뭔지 몰라. 얘는 FX가 1차지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야. 이제 니 그냥 봐. 이제 니 그거 매길 엄두가 나더라. 됐어? 그 다음에 94번.